저희가 사실 되게 오랫동안 준비해왔잖아요. 이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되기 위해서. 어쨌든 너무 힘들게 왔던 길이었고, 생각보다 연습생활 4년이 너무너무 길었던. 항상 맨날 연습실 숙소 이러는데, 처음 보여드리는 모습이니까 너무 긴장하고 떨렸는데 그때의 감정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데뷔하는 날 YG 신인그룹 블랙핑크를 소개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첫 스케줄 다리는데 다른 관객분들 사이에서 저희 블랙핑크가 있다는 걸 느끼니까 너무 놀랐었어요. 그때 되게 막 우리도 팬이 있구나 막 이렇게 그때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너무 기다려주고 너무 우리 음악이 좋아서 찾아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럴 때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링크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뭔가 지금 링크는 제 가족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는지 정말 자신감 있게 열심히 활동을 해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블랙핑크 축하드립니다. 네, 블랙핑크 축하합니다. 블랙핑크 조금 솔직하게 저는 아쉬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부족해서 제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너무 시작 같아. 뭔가 시간이 훅훅 지나간 것 같아요. 아직도 뭔가 신인 같고 그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데뷔 첫날부터 지금까지 저희랑 같이 고생해주고 저희랑 같이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주는 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번에는 나는 다 같이 눈 한 명 한 명 마주치면서 맞아 즐기고 싶어요. 저는 블랙핑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나를 저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힘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무엇을 하든 항상 지켜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큰 힘이 돼요. 저희한테도 블링크는 항상 보고 싶은 분들일 것 같으니까 우리 오래오래 보자고요. 같이 항상 저의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블링크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설레고 수줍은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쭉 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날들을 기억하며 우리 서로 항상 변치 않고 믿어주면서 힘이 돼주면서 앞으로 남은 날들도 함께 합시다.